오늘은 에어프라이어로 구운 가지 피자를 만들게요. 가지는 피자 도우가 될 거예요. 가지 꼭지는 그대로 두고 길게 4등분해서 부채처럼 펼쳐줄게요. 가지 피자 위에 올릴 토핑용으로 브로콜리 조금, 방울토마토 한 개를 잘라줘요. 집에 있는 야채로 냉털 토핑 준비를 해요. 에어프라이어 호일이나 오븐용 그릇 위에 가지를 부채처럼 펼쳐주고 소금, 후추, 올리브유로 밑간을 해요. 가지는 수분이 많은 야채이기 때문에 먹을 때 무르지 않고 쫄깃한 식감을 위해 가지만 1차로 구울게요. 가지 피자의 맛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에어프라이어 180도 10분 구워서 수분을 날려줄게요. 구운 가지 위에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를 바르고 모짜렐라 치즈를 원하는 만큼 뿌려줘요. 집에 있는 야채로 냉털 토핑을 하면 돼요. 에어프라이어 180도 7분을 구워요. 에어프라이어로 구운 가지 피자는 무르지 않고 쫄깃한 식감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가지를 안 좋아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레시피예요.